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야지를 내달리는 전차. 기동로상의 적을 식별하자 풀숲에 몸을 숨깁니다. 호신을 돌려가며 숨은 적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차들의 전투. 육군 상기감여단이 진행한 중소대 쌍방 교전훈련 현장입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혹한기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훈련. 특히 주목할 점은 전차에 설치된 과학화 교전훈련 장비, 이른바 마일드 장비입니다. 이번 혹한기 전술훈련은 마일드 장비를 착용해 더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 발사기가 설치된 포신과 기관총에선 사격과 동시에 레이저가 나가고 장갑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반응하면서 모의 전투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마일드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은 야지 교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시가지 훈련장에서 잠시 뒤면 전차들의 쌍방 교전이 펼쳐집니다. 훈련에 앞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장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전을 앞둔 승무원들이 겨울철 기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가마이프라는 것을 보호코드, 보호패드 대체로 교환을 해줌으로써 그 빙설지를 극복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공격 시간이 다가오자 교전을 위해 중대별 집결지로 전차들이 이동하고 중대장의 명령 하달과 함께 전차들의 시가지 전투가 펼쳐집니다. 돌격지로 공격하여 통제선 번기를 확보하고 후속하는 부대에 초월 여건을 조성할 것 이상! 먼저 식별하기 위한 초반 탐색전부터 건물과 주변 환경을 활용한 공격 작전을 펼치고 상대 전차를 쫓아가며 총 공세를 가합니다. 한편에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전 상황을 보며 전술 토의도 이어갑니다. 저희 적토마 부대원들은 동계 혹한을 극복하며 오늘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강인하게 나가겠습니다. 적토마 돌격 앞으로! 전차의 마일드 장비를 활용하며 실제 전투의 모든 것이 구현된 혹한기 전술 훈련. 부대는 앞으로도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